안녕하세요. 어반브러쉬 타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팬케이크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3월 행사를 검색해보니까 여러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팬케이크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팬케이크를 그려서 어반브러쉬 사이트에 공유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반브러쉬 검색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가장 먼저 올려져 있는 이 파일,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팬케이크가 둥근 원형이죠.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서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접시 위에 입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원형을 만들어줍니다. 팬케이크는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닿는 면이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을 것이고 양 사이드 쪽에는 연한 브라운 컬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저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타원형을 선택하신 후에 유형, 방사형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안쪽에 진한 브라운 컬러랑 바깥쪽에 연한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안쪽입니다. 안쪽은 클릭하신 후에 노란 계열로 일단 선택을 하시고 진한 브라운 컬러이니까 약간 이 정도 색깔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이보다도 연한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안쪽은 조금 진한 색, 바깥쪽은 연한 색이 선택이 되었는데 이 대부분의 면적은 진한 색깔로 표현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면적은 연하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진한 부분을 이쪽으로 끌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 대부분은 진한 색으로, 바깥쪽은 연한 색으로 되겠죠. 이 안쪽이 조금 색깔이 얕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효과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원형과 원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검은색 점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끌어서 내려봅니다. 내리면 이러한 식으로 모양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 양쪽도 늘려주고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이것을 그대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 일종의 팬케이크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을 또한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것인데 자, 이렇게 팬케이크가 되었습니다. 이 안쪽 브라운 컬러랑 바깥쪽 브라운 컬러가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보다 약간 팬시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색상을 그라디언트가 아닌 일반 통일된 색깔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쪽 되는 부분을 이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 색깔이 약간 금색에 가까우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누런빛이 나는 색깔로 바꾸고 이것도 좀 연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깥쪽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안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바깥 면적 되는 부분쯤 해서 서로 교차해서 배열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서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 패스파인더 항목에 보면 나누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 항목이 이 선에 맞추어서 다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삭제해 주고 이 아래쪽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안쪽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보다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림에 가까운 효과인 거죠. 이것은 실제 이미지에 가깝다라면 이거는 그림의 이미지에 좀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넣으면 약간 심심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효과를 줘 볼까요? 복사를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패스파인더로 나누기.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림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흰색 이렇게 하면 너무 밝죠?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색깔을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보다는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효과를 더 줄 수는 있지만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라디언트 효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작업이 되면 이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적당히 3단 정도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3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버터랑 메이플 시럽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버터는 간단하게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흰색으로 팬케이크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버터도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세밀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CC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생기죠? 이 점을 그대로 끌어잡아 당겨주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잔상이 좀 남는데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위쪽은 하얀색, 밑에 쪽은 버터가 약간 원래는 좀 누런색이죠. 누런 색상을 약간 줍니다. 두 개를 겹쳐서 진한 부분을 뒤로 보내고 여기 끝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고정점을 위쪽으로 올려줘서 약간 핸들링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점을 그대로 올려서 다시 고정점을 그대로 올려서 내려주면 버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 버터 모양은 그룹으로 합쳐주시고 이걸 그대로 위에 올려주시면 팬케이크 위에 버터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이플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은 이 팬케이크를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그리고 그 자리 위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편집으로 들어가면 제자리에 붙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리에 붙이기를 누르면 그 자리에 지금 이 팬케이크가 복사가 돼서 붙여진 거예요. 자, 이거를 패스파인더 항목을 보면 모양 모드에 합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치기 아이콘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합쳐지겠죠. 이거를 메이플 시럽이 약간 갈색이니까 갈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약간 좀 진한 것 같습니다. 좀 연한 갈색으로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이 모양을 그대로 메이플 시럽이 뿌려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려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도구에 보면 칼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면적 바깥 부분에서 시작해서 메이플 시럽이 있을 정도를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렸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줘서 삭제 이 안쪽도 삭제 자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이 메이플 시럽 안에 버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뒤로 보내면 버터가 올라오겠죠. 자, 그리고 이 메이플 시럽 부분을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색감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팬케이크 위에 메이플 시럽과 버터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표현되겠죠. 이렇게 방향이 좀 맞지 않으니까 버터를 약간 방향을 좀 맞추고, 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밑에 부분이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딱 끊기니까 메이플 시럽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하단 부분을 흘러내린 듯한 표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거죠. 정점을 추가해서 늘려주는 방식으로 핸들링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메이플 시럽이 바닥에 흐른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접시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접시는 팬케이크와 비슷하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흰색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안쪽 부분은 약간 회색의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접시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회색이 너무 진하니까 옅은 색으로 바꿔주시고 접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룹으로 연결해서 이 팬케이크 밑에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면, 자, 팬케이크가 접시에 올려져 있는데, 바탕도 흰색, 이 접시도 흰색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죠? 그러면 접시를 한번더 복사를 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 됩니다. 이전에 제가 그림자 효과 설명해 드렸죠? 이걸 그대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고, 불투명도를 저는 15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놓고, 맨 뒤로 보내볼까요? 뒤로 보내고 그림자가 위치했을 각도로 맞추어서 놓으면 자 바로 접시에 올려진 팬케이크가 됩니다. 조금 더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바탕색을 한번 지정해 볼까요? 사각형 도구로 일단은 검정색을 해보고 하얀색 계열로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색으로 표현을 하고 팬케이크를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시에 올려져 있는 팬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림 모양의 팬케이크도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케이크도 그룹을 줘서 3단으로 올려볼게요. 자, 3단으로 올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현이 잘안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핸들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다시 복사를 하고, 자, 이 부분을 선으로 반전을 시킬 거예요. 칠과 선을 교체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굵기를 조절한 다음에, 이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삭제. 이 부분도 마이너스로 고정점을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 자, 이 부분을 이쪽에 넣어서 너무 끝에까지 있으니까 이 고정점도 삭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볼까요? 강조하고 이 선의 끝 모서리가 너무 납작하니까 이 부분을 획으로 들어가셔서 이 단면을 둥근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약간만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이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다시 이것을 그룹으로 지정하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같이 3단으로 했는데 아까 이것보다는 조금 입체적이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이게 좀 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요것도 팬케이크가 이대로 됐죠?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기존에 있던 거 복사해서 팬케이크 부분을 다 삭제를 해주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서 크기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효과를 이용하여서 제작한 것과 단색을 이용하여서 제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이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저러한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해당 이미지는 어반브러쉬 웹사이트에 공유되어 있으니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어반브러쉬의 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